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 누구길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가 누군지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와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주목을 받은 정동원. 그의 인기에 따라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가 누군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은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프로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인정받아 공연까지 다녔었는데요. 앞서 지난 7월에 SBS 영재 발굴단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 관객은 물론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든 13살 트로트 신동 정동원 군이라는 주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바 있어 더욱 유명합니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가 아빠. 원래 미스터 트롯 정동원의 매니저는 할아버지였는데요. 할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후에는 정동원 군의 아빠인 정영주 씨가 부산에서 하던 일을 접고 10년 만에 고향인 하동 집으로 돌아와 미스터 트롯 정동원의 매니저를 하였습니다. 식당 일도 봐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거기다 아들의 매니저여 딸까지 갑자기 도맡게 돼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 박수정. 그러다가 아빠의 오랜 동료인 박수정 씨가 매니저로 합류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그녀 앞에서는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까불이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정용준 씨는 둘이 친구 같기도 하고 엄청나고 잘 논다.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옛날에 동원이가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보니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안 주고 특히 여자한테 거리를 많이 뒀었는데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무대 밖에서는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이지만 무대에서만큼은 완벽한 프로 가수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빠와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나날이 실력이 상승하고 있는 정동원 군은 가을 축제와 행사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행사를 마치고 팬들이 모인 식당을 찾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데 모인 팬들 앞에서 박수정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원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돌봐줄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한 번씩 동원이가 건방져지면 따끔하게 내 손주다 내 아들입니다 생각해주시고 이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까 도움 주실 말들 해달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미스터 트롯 정동원 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진심어린 부탁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트롯 정동원 매니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맛, 영탁, 정동원, 남승민의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 트로트 가수 영탁이 정동원, 남승민의 녹음을 지도하며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영탁은 정동원, 남승민을 위해 쓴 곡 짝짝쿵짝을 직접 디렉팅했다. 평소 털털하고 친형 같았던 영탁은 이날 녹음실에서는 엄격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녹음을 시작하게 된 정동원이 지옥의 방으로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영탁은 지옥의 방이라니 즐거운 놀이터라고 생각해야지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영탁은 웃으면서 불러보자. 진짜 네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생각해봐라며 밀착 디렉팅을 했다. 정동원이 계속 가사를 틀리며 노래를 멈추자 부르면서 가. 어차피 다 틀리고 있으니까 라며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영탁은 이어 남승민에게 녹음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놀아야 한다. 나오나 선생님처럼 불러라 등의 코치를 했다. 하지만 남승민이 음정과 박자를 틀리자 긴장감이 높아졌다. 영탁은 짝짝쿵짝인데 너네끼리 하나도 안 맞다. 웃어야 하는데 넌
그 안에서 울면서 부르고 있다며 난 왜 우는지 알지? 연습을 안 했거든요 라며 꾸짖었다. 그러면서 영탁은 둘 다 혼나야지. 가수라는 애들이 음장도 안 맞고 아주 그냥 혼나야지. 똑바로 해라고 덧붙였다. 영탁은 정동원과 남승민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러스로 제일 가는 김현아를 부른 것. 김현아는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코러스 파트를 분석했고 바로 녹음에 들어갔다. 김현아는 작업을 마치고 대박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며 퇴장해 웃음을 줬다. 김호중, 임영웅은 축구 천재, 정동원에게 고민 털어놓는 이유. SBS 러브 FM,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연한 김호중이 축구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그는 일상의 낙이 축구인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공을 직접 차지 못하고 차에서 이동 중에 축구 게임하는 걸로 달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내에서 축구 마니아로 통한다. 내게 조기 축구에 가입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한다. 김호중을 비롯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톱7이 출동한 뭉쳐야 찬다에서 그는 뛰어난 축구 실력을 자랑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DJ 이수경이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중에서 축구 천재가 2명, 김호중과 임영웅이라고 소문이 났다. 둘 중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느냐고 묻자 저는 축구를 좋아할 뿐이고 임영웅은 그야말로 축구 천재다 라고 답하며 임영웅의 축구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자전 이야기 다음은 영화 제작, 연기 도전.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멤버 중에서 정동원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고백했다. 그는 동원이에게는 모든 고민이 해맑아진다고 말하며 실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태관트롯으로 유명한 나태주다. 물론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과는 다 마음이 통한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미스터 트롯에 도전한 모든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 제작 중이다.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연기도 선보일 예정. 또한 8월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규 앨범 첫 곡인 할머니 준비 중이며 이 곡은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했을 곡이다. 내게도 사연이 있는 곡이라고 언급했다. 아내의 맛, 함소원, 정동원, 효도합시다, 노래 선물의 흑쪽, 댄스까지. 아내의 맛, 함소원이 정동원에게 노래를 선물 받았다. 2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100회 특집 어워즈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 남승민이 등장해 축하 무대를 꾸몄다. MC들은 이들에게 여기 있는 한 분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면 누구에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먼저 남승민이 마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고 밝히며 꽃무를 열창했다. 마마는 자신만을 위한 노래에 감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반지를 선물로 주겠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말에 함소원이 더 놀라 웃음을 줬다. 함소원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되죠? 라고 말해 폭소를 안겼다. 특히 정동원은 함소원을 지목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함소원 이모한테 제 노래 중에 효도합시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불러주고 싶다고 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함소원은 정동원의 노래를 듣다 흥에 겨워 댄스까지 선보였다. 또한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 훈훈함을 선사했다. 정동원 X 남승민 아내의 맛 100회 특집 게스트 출격 흥폭발. 아내의 맛이 100회를 맞아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26일 방송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미스터 트롯의 신동부 정동원 남승민이 100회 특집 게스트로 출연해 오프닝을 흥으로 가득 채웠다. 아내의 맛은 2018년 6월 5일 첫 방송 이후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00회를 맞이했다. MC 이휘재는 역대 출연 부부 27상 녹화하는 날이 5월 21일로
세계 부부의 날이라며 남다른 100회를 자축했다. 정동원 남승민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환상의 트롯 듀오의 쿵짝을 보여줬다. 특히 남승민이 함소원의 시어머니인 중국 마마에게 노래를 바치자 마마가 뛰어나와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뺏어 주려고 해 저지당했다. 함소원은 저한테도 안 주신 건데 라고 덧붙여 웃음을 유발했다. 정동원은 함소원에게 제 노래 중에 효도합시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해 MC들은 노린 것 같다고 말해 함소원을 당황하게 했다. 이날 방송은 100회 어지로 꾸며져 분야별로 시상식을 진행했. 정동원 X 남승민 듀엣 데뷔곡 짭짭쿵짝 최초 공개.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남승민이 듀엣 데뷔곡 짭짭쿵짝 무대를 선보였다. 26일 밤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을 통해 아내의 맛 100개 특집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시상식 아내의 맛 어워즈가 방송됐다. 이날 미스터트롯의 트로트 신동 정동원, 남승민이 시상식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트로트가 수영탁이 프로듀싱으로 지원 사격한 듀엣 데뷔곡 짭짭쿵짝을 최초 공개한 것. 눈빛만 봐도 쿵하면 짝이잖아 내가 좋아 나도 좋아 변하지 말자 이런 사람 평생에 한번 만날 수가 있을까 등의 재치맘쩍 노랫말과 정동원, 남승민의 애절한 보이스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